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형을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클래스인데요. 앞전 강의에서 저희가 will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드셨죠.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뉘앙스를 살펴서 미래를 얘기하는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be going t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will보다는 조금 더 tricky,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컨디션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be going to라고 하면 앞에 비동사라는 느낌은 자 어떤 느낌이에요? 앞에 비동사면 자꾸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 자, is, am, are 이 세 가지였죠. 그거에 따라 앞에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비동사를 앞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플러스예요. 나는 뭐뭐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느낌으로써 I am going to가 되겠죠. I의 짝꿍은 am이니까요. I am going to, I am going to. 자, 줄여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젠 I'm going to, I am 아니고 I'm going to. 그렇죠? 자, 마이너스는 I am not going to. 자, 굳이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I am not을 줄여서 I'm not going to. 이런 거는 piece of cake. 너무 쉽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자, 질문은요. 비동사를 앞에 쭉 빼주시면 되죠. I am의 비동사는 am이니까 Am I going to? 내가 뭐뭘 할까요? 라는 느낌으로써 Am I going to? 자, 포뮬라 계속 입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포뮬라 연습해 볼게요. 자, you. You의 짝꿍은 are이죠. 그래서 you are going to. 너는 뭐뭐 할 예정이다. You are going to. 너는 뭐뭐 할 예정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써 you are not going to. You are not going to. You aren't going to. 이렇게도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question이죠. Are you going to?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너 뭐뭐 할 예정이니? 너 뭐뭐 할 거니? 라는 느낌으로써 Are you going to? Are you going to study? Are you going to? 자, 뭐뭐 할 예정이니? 자, 그리고 he, she, it 3인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is만 넣어서 문장 만드실 수 있죠. He, she, is, it, is going to. 그렇죠. He, she, it is going to. 줄여서 he's going to, she's going to, it's going to. 얼마든지 문장 만드실 수 있고요. Not 딱 붙여서 he's not going to 또는 he isn't going to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he's going to, he's not going to 아시죠? He's not going to, she's not going to, it's not going to. Excellent. 자, 비동사를 앞으로 쭉 빼주시면 질문이 되겠죠? 그녀가 이사할까? 이런 느낌으로써 is she going to? 동사 넣어주시면 돼요. Move out. Is she going to study? 그녀가 공부를 할까? Is she going to? Is she going to buy that? 그녀가 그거 살까?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Is she going to? Is he going to? Is it going to?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we, they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짝꿍이 are이죠. 그래서 we are, they are going to. 자, not은 they are not going to, we are not going to. 질문은 비동사 앞으로 빼주고 Are we going to? Are they going to? 이런 포뮬라인 거 여러분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입이 그냥 딱 알 수 있는 입이 아는 그런 영어가 돼야지 여러분들 외우시면요 외국인 봤을 때 내 머릿속을 막 헤매는 거예요. 막 단어를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외국인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대화할 기회를 놓칩니다. 틀려도 입이 말하는 영어로 뱉어야 돼요. 아시겠죠?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못 만드는 건데 단어만 던져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전에 살짝 저희가 느낌 봤잖아요. Be going to는 뭔가 미래에 차곡차곡 계획하는 그런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제가 외신 기자 인터뷰 때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올림픽에 참가할 거예요. 아주 확고한 결심, 아주 차곡차곡 계획된 그런 걸 얘기할 때, 미래를 얘기할 때 I am going to, 자, 참가하다, 좀 어려운 동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Participate, participate. I'm going to participate, 참가하다 at the Olympic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자, 에리카, 저는요, 이 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플러스 마이너스 이 퀘스천, 이 책을 위해서 정말 약 1년 동안 열심히 책 원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리카는 책 출판할 거야. 사전에 계획돼서 차곡차곡 준비된 미래이기 때문에 에리카 is going to, 자, 출판하다, publish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자, 느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계산할게.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서 즉흥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맥주를 한 잔 딱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야야 내가 낼게 막 이렇게 표현할 때 I will pay for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I will pay for it. 근데 두 번째는요, 내가 낼게요. 뭔가 예를 들어 아픈 어머니나 뭔가 아픈 동료가 있을 때 내가 그 친구의 병원비를 내겠노라고 차곡차곡 준비를 한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다짐하고 준비한 느낌으로써 I am going to pay for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낼 거야. 내가 낼게 이런 느낌으로써 I am going to pay for it.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뭔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막 지하철역에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 할머니를 볼 때 우리가 내가 할머니 도와드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써 I will help her 이렇게 나오겠죠. I will help her.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내가 졸업 후에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릴 거야 이런 느낌의 리앙스일 때는 I am going to help my parents after I gradu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One more time. 자, I will help her. 느낌을 보세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지하철역에 진짜 무거운 짐을 끙끙 이렇게 지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도와드릴게. I will help 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졸업 후에 나는 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야 라는 느낌으로써 I am going to help my parents after I gradu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